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메밀의 항당뇨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계에 있는 고령기 농업연구소 김순영 박사회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금년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반 메밀과 타타르 메밀 두 가지를 종자와 전초, 즉 식물체로 나누어서 시료를 만들어서 메밀의 항당뇨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메밀의 항당뇨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형 당뇨 모델에서 일반 메밀과 쓴메밀의 항당뇨 효과를 메밀의 종자와 식물체, 즉 전초를 시료로 해서 실험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사진은 왼쪽 것이 일반 메밀, 단메밀이고요. 이것이 종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타타르 메밀, 쓴메밀입니다. 그리고 종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험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에 쓴 품종은 일반 메밀은 양절 메밀이고요. 타타르 메밀, 즉 쓴메밀은 황금미소라는 품종을 사용했습니다. 시료는 사주 대비한 일반 메밀 식물체와 타타르 메밀 식물체를 사용했고, 이것을 본문에서는 전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일반 메밀 종자와 타타르 메밀 종자를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시료를 96시간 동결 건조한 후에 40몇 시로 가루내서 그 가루를 100% 메탄올로 추출해서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실험 동물은 당뇨 유발지를 사용했는데요. STZ, 즉 스트렙토조토신 용액 체중 1kg당 100mg 농도로 1회 복강 주사를 했습니다. 실험 동물 사육은 정상지는 기본 사료로만, 그리고 처리군은 기본 사료에 10% 종자 또는 10% 식물체 분말을 혼합했습니다. 조상목은 루틴 코사틴 함량과 항산화활성, 그리고 실험 동물을 조사했는데요. 실험 동물에서는 공복혈당 측정, 경구당부하 검사, 인슐린 내성 검사, 혈중 포도당 및 인슐린 측정을 했습니다. 10주간 당뇨치를 가지고 실험한 절차를 살펴보면, 처음 4주 동안은 정상지에는 기본 사료만 가지고, 그리고 당뇨 유발지와 처리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료를 가지고 사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 공복혈당이라든가 또 인슐린 저항성 검사, 경구 혈당부하 검사 등 이러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NOR은 무처리로서 대조이며 정상지를 의미하는데요. 기본 사료로 급여를 했고요. SGS은 사료에 60칼로리의 고지방을 혼합해 섭취한 당뇨 유발지입니다. SCB는 기본 사료에 10% 일반 메밀 종자 분말을 혼합해서 섭취한 당뇨 유발지입니다. PCB는 기본 사료에 10% 일반 메밀 식물체 분말을 혼합해서 섭취한 당뇨 유발지입니다. STB는 기본 사료에 10% 타타르 메밀 종자 분말을 혼합해서 섭취한 당뇨 유발지입니다. PTB는 기본 사료에 10% 타타르 메밀 식물체 분말을 혼합해서 섭취한 당뇨 유발지입니다. FBG는 공복혈당이고요. ITT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 OGTT는 경구 혈당부하 검사, SG는 혈청 글루코스, SI는 혈청 인슐린을 뜻합니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루틴 함량은 타타르 메밀 식물체가 1,561mg으로 가장 많았고, 타타르 메밀 종자, 일반 메밀 식물체, 일반 메밀 종자 순이었습니다. 타타르 메밀 식물체와 일반 메밀 식물체의 루틴 함량은 일반 메밀 종자에 비해서
44배에서 48배 더 높았습니다. 코스틴 함량은 타타르 메밀식물체가 14.7, 일반 메밀식물체가 9mg으로서 타타르 메밀식물체가 더 많았습니다. 타타르 메밀 종자와 일반 메밀 종자에는 코스틴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항산화성은 DPPH와 ABTS 레디칼, 즉 자유기 소으로 알아본 건데요. DPPH 자유기 소
은 타타르 메밀 종자가 가장 높았고 966mg입니다. 그 다음이 타타르 메밀 식물체, 일반 메밀 식물체, 일반 메밀 종자 순이었습니다. 일반 메밀 종자는 623mg으로 타타르 메밀 종자가 1.6배 더 높았습니다. ABTS 자유기 소
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타타르 메밀 종자와 타타르 메밀 식물체가 815mg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메밀 식물체, 그리고 제일 낮은 것이 일반 메밀 종자였는데요. 일반 메밀 종자는 791mg으로 타타르 메밀 종자와 식물체가 일반 메밀 종자보다는 1.1배 더 높았습니다. 총 플러비드 함량은 타타르 메밀 식물체가 일반 메밀 식물체, 타타르 메밀 종자, 일반 메밀 종자 순이었습니다. 일반 메밀 종자는 562mg으로 타타르 메밀 식물체가 일반 메밀 종자에 비해서는 총 플라보니드 함량이 4.8배 더 높았습니다. 총 페솔 함량은 타타르 메밀 식물체가 타타르 메밀 종자, 일반 메밀 식물체, 일반 메밀 종자 순이었습니다. 일반 메밀 종자는 960mg으로 타타르 메밀 식물체가 일반 메밀 종자에 비해서는 2.5배 더 높았습니다. 처리가 안 공보 혈당 변화를 본 것인데요. 즉, 제2형 당뇨 유발지에 메밀 종자와 식물체 분말을 4주간 투여 후 공보 혈당을 측정한 것입니다. 메밀 투여 실험군에서 당뇨 대조군에 비해 실험 5주 차에 공보 혈당이 40% 감소했습니다. 식물체, 즉, 전초는 실험 3주차부터 공복 혈당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실험 5주차에는 28% 감소했습니다. 경구 당부화 저항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내당능에 대한 결과인데요. 내당능이란 체내에서 포도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뇨 유발지에게 포도당을 섭취시킨 60분 후부터 타타르 메밀 종자 섭취군에서 혈당 감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타타르 메밀 종자 섭취 시이 마름모 표시인 가장 아래에 있는 선입니다. 359mg DL로 당뇨 대조군 이 네모 표시 689mg DL보다 혈당이 48%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는 식물체 즉 전초에 대한 결과인데요. 60분 후부터 혈당 감소가 관찰이 되었지만 정상지보다는 이것이 정상지인데요. 정상지보다는 혈당 감소 속도가 느린 편이었습니다. 일반 메밀 식물체가 삼각형 359mg DL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타타르 메밀 식물체가 403mg DL, 그리고 당뇨 대조군은 713m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당뇨 발주에 인슐린을 투하하고 60분 후 혈당 감소를 조사한 건데요. 혈당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 완화를 의미합니다. 타타르 메밀 종자가 166mg 마르모 표시, 일반 메밀 종자가 179 삼각형 표시, 그리고 당뇨 대조군 네모 표시 305mg DL 순으로 높았습니다. 식물체 전체의 경우에는 일반 메밀 식물체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타타르 메밀 식물체, 그리고 대조군이 당뇨 대조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조절되므로 인슐린 분비가 많으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져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정상보다 높은 농도의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고인신의 혈증을 동반하게 되고 간에서 지방합성을 촉진시켜 포도당 흡수와 당원합성을 저하시키고 고혈당과 베타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 연구에서는 레미식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와 인슐린 수준을 나타낸 것인데요. 실험 4주차 유발주의 혈중 포도당 농도는 메밀종자 섭취 시 정상지 344mg DL, 타트레 메밀종자 569mg DL, 당뇨대족은 755mg DL 순이었습니다. 메밀식 물체에 섭취 시 포도당 농도가 낮았는데요. 타트레 메밀 식물체 551mg DL로 낮았고, 당뇨대족은 679mg DL이었습니다. 혈중 인슐린 농도는 타트레 메밀 종자에서 0.06 나노그램 DL로 가장 낮았고, 정상지가 0.14, 일반 메밀 종자가 0.18, 그리고 당뇨대족으로는 0.52 나노그램 DL이었습니다. 전초의 경우, 즉 식물체는 타트레 메밀 식물체가 0.10 나노그램, 일반 메밀 식물체가 0.13 나노그램, 당뇨대족으로는 0.5 나노그램 DL이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과 인슐린 민감성 지표인 퀵키에 대한 결과입니다. 메밀종자와 식물체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당뇨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메밀식 문화에서는 일반 메밀 종자를 옥수수 튀김의 기계에 넣어서 고압과 고온으로 볶았습니다. 튀기지 않고, 즉 파킹을 하지 않고 로스팅, 볶기만 했는데요. 이 볶은 메밀을 가지고 밥을 해보았습니다.